타트 체리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체리하고는 뭐 어떤 거예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구입해서 많이 먹어왔던 체리는요. 타트 체리가 아니고 스위트 체리예요. 이 스위트 체리에 비해서 타트 체리는 약간 적색, 밝은색을 띠고 있어요. 보통은 네. 자색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위트 체리 우리가 먹어왔던 것보다 타트 체리는 신맛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천연의 항염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각종 비타민,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렇군요. 타트 체리가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퀘르세틴 들어보셨어요? 이 퀘르세틴은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암, 항혈전 등의 그 기능을 하는 이제 그런 성분이고요. 몸속의 염증 물질을 배출시켜주니까 결국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몸속의 나쁜, 나가야 되는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의 정상세포가 녹슬고 산화되는 걸 또 억제해주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탁월한 항염작용으로 혈압과 혈당을 정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벽 손상을 예방해 혈압과 맥박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타트체리를 남편분이 챙겨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진짜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그냥 다 하신 거예요. 집안일 하시고 건강 챙겨주시고 사랑 챙겨주시고.